아이고 태용이 어서 온나. 아이고 태용이. 태용이 어때? 뭐 괜찮나? 너뭐 다리 엄청 그막 크게 부어올랐다 그러더만. 야, 카프킥 위력이 어마어마하네. 나도 좀 너무 아쉬웠어. 태웅이랑 그 위대한 아 저기 저 누구냐 저저 성명준 씨그 대결 그할때저 4K 그 영상 어디 있었나? 여기 있네. 아 아니네. 4K 칩 나올라나? 아닌데. 성명준. 여기 있네, 풀영상. 너무 아쉬웠어. 얘기하려 했었어요. 이때, 아. 나 우리 팬들이랑 같이 봤거든. 여기서 서로 눈빛 교환하고 들어갈 때 카프킹 맞고 이게 살짝 빼는 과정에서 약간 데미지가 들어갔지만 여기서 태웅이가 근데 이때 당장 맞았을 때는 이렇게까지 이렇게 좀 부상이 심할지 몰랐었지. 확 들어갈 때 바디 주고 근데 밀려서 와, 이때 휘청거렸거든. 아니, 복싱은 당연히 태용이 훨씬 낫지. 제대로 꽂았잖아. 사실, 크게 허용이 된 부분이 없었어, 태용이한테. 그지? 이거 제대로 들어간 거야. 근데 워낙 성명준 씨도, 엄청, 그, 다부지고, 그게 좋아가지고, 한대 맞고 지금 표정이 야 이거 쉽지 않네 이런 느낌이었거든. 이게 약간 쉽지 않았거든. 이게 딱볼한대 맞고 나서 뒤로 갈때 이때 와 어우 세다. 자, 로우 맞고, 로우 주고. 자, 하나도 안 맞잖아. 하나도 안 맞아. 타격은 넘사야. 태용이가. 그지? 딱올 때도 딱 주잖아. 거리 벌려갖고 살짝. 그지? 턱 주고. 아, 근데 밑으로 확 파고들면서 이때가 너무 아쉬웠어. 요게 너무 아쉬웠어. MMA 룰이 아니었으면은 아마 태용이가 이겼을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아무튼 뭐 태용이 저 고생했고, 이게 또 유튜브에서도 방송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들 태용이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뭐 요즘 이런 컨텐츠 하는 것 같더라고. 태용이 근황은 우리 카페에서 많이 올라와. 태용이가 또 코빠기 출신이어가지고, 예. 식사 도중 한 커플이 제 일행에게 다짜고짜 욕설을 합니다. 어이구야. 아니, 지가 경찰을 왜 불러요? 어제는 왜 그랬어? 오! 어이구야. 아니, 멋있어.
야, 아직도 이렇게 그, 저 술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네. 해장국집이지? 야, 진짜. 어, 옷 왜 벗으세요? 어, 분식. 태용이는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딱 있었는데. 봐봐. 태용이한테 지금 조카 펀치 날렸잖아. 옷 왜 벗으세요? 어, 분식. 어. 그 쟤는 운동 배운 애라서 만약 저기서 똑같이 하면은 쌍방으로 안 되지. 어, 그지? 일방적인 폭행으로 저기 해야지. 맞아, 맞아. 가만 있어요. 나 맞은 거 어디 있어? 나한테 있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는 것 같아 보니까. 역시 미성년자 아닙니까? 네? 아무리 봐도 미성년자 같은데 그래서 담배 피우고 그러면 돼, 안 돼? 이 신분증 보여줄 수 있어요? 90년생이라고? 무슨 띠예요? 무슨 띠예요? 무슨 말띠? 아이, 구라하고 있네. 무슨 내가 94년생인데 나한테 90년생은 100말띠예요. 100말띠 어디 언니 신분증 갖고 와가지고 그러면 돼 안 돼? 학생들 어? 그러면 돼 안 돼? 왜 얼굴 이쁘게 생겨가지고 여기서 그러면은 어? 어떻게 하려 그래? 성명준한테 지고 나서 호감도 사라지. 그래 태웅아. 아, 예, 형님. 그래, 방송 잘하고 있어? 이야, 야무지네. 예, 저는 계속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 아싸리 이런 컨셉으로 해가지고 좀 예. 선도하는 느낌으로 그 도시를 선도하는 느낌으로 좀 가봐. 예, 예. 야, 그래도 예. 그래도 조심하고 미친놈들 많잖아. 예, 예. 그래, 그래. 저 미친 새끼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야, 그럼 컨텐츠가 어떤 컨텐츠야? 저 말입니까, 아니? 저는 일단은 뭐 저를 도발하거나. 정말 강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매칭을 해서 이제 바로 다이다이를 깨는. 아, 그나저나 위대한님은 어떻게 된 거야? 대한이 형은 지금 사회 부재 중이십니다. 아, 벌써 들어가신 거야? 예. 그래. 근데 뭐 일단 선으로 잘못한 건 위대한님이긴 한데 그 7천만 원은 좀 그러긴 하더라. 아, 좀 그게 좀 뭐 말이 많아가지고. 얼마 있다 나오시는 거야? 그러면은? 그 아직 정확히. 밝혀진 게 아니라서 제가 그 뭐 섣불리 말씀을 좀 드리기는 그렇고. 그래, 그래. 조만간 저희는 총화로 이사 가니까 형님. 어, 그래? 예. 어, 좋다. 야, 그럼 한번 보자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형님. 어, 그래 태용아. 예, 잘 보고 감사합니다, 형님. 그래, 그래. 잘 보고 있어. 이 예니 위. 위. 퇴, 퇴, 퇴. 안에 위 안에 나는 위 안에. 예. 자, 아무튼 뭐 이렇게 성결 천안도 끝났고 오랜만에 또 태용이도 좀 들어와가지고 인사하고 그랬는데, 자, 좋습니다. 성결 천안 할 때 좀 아쉬운 게 1번 파트에서 너무 힘을 많이 뺀다 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1번 파트에서 뭐 잘하는 사람을 따로 이렇게 속아낼 수 있는 그게 없어서 랄프가 한번 듣고 할 수도 없잖아. 맛이 없어요, 맛이. 야, 형이 짧게 이런 비응신하고 쳐내버려. 근데 문제가 뭐냐면 1번 파트에서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것도 내가 되게 빨리 쳐내면은 네. 거기서부터 뭔가 몰입도가 깨져 사람들은. 그것도 맞아요. 어, 그러니까 내가 2번 파트에서 3번 파트 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좀 피드백도 좀 주고 좀 살릴 건 살리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근데 오늘 뭐 나쁘지 않았어요. 분위기 전체적으로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오늘 빌런도 많았고 네 성결천단 딱 일주일 쉬고지도 하는데 예, 뭐 나쁘지 않았어요. 분위기 전체적으로 예. 그 위에 별풍선이 왜 이렇게 만 개 채우면은 이렇게 되냐, 랄프야? 뭔가 좀 고친 것 같은데 너가 내가 봤을 때? 확인 한번 해볼게요. 아, 그 자동 초기화 그거 때문에 그렇구나. 자동 초기화를 좀 빼면은 좋을 것 같아. 그때 형 초기화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래. 자, 그래요, 여러분들. 뭐가 이렇게 오는 거냐? 제가 로그인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룰렛 빼자. 룰렛 나이 빼. 이제 룰렛 장사 그만해. 룰렛 장사 잘 되지도 않고 빼. 빼는 게 낫겠어. 자, 그리고 이제 컨텐츠 할게요, 여러분들. 성지압 청담 말고 난 요즘 방송적으로 개인적인 고민이 성지압 청담 말고 좀 뭔가 힐링 컨텐츠로 내가 꾸준하게 매 주마다 한 번씩 해볼 수 있는 아니면 격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컨텐츠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원래 저거였잖아요. 코트로 웃겨라였는데 아 좀 아쉬워. 코트로 웃겨라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죠. 예.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좀 재밌는 컨텐츠를 하나 또 만들긴 해야 돼. 솔방적으로다가 내가 봤을 땐 여러분들 골빈벨 그거 저 유튜브 촬영 있어가지고 당일날 이렇게 좀 저 어떻게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시간 조율하는 게 예. 코야 괴담에 심야 괴담에 시청자들한테 무서운 얘기 듣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말을 못 하잖아요. 전화 받으면 어이 여보세요. 그 몰입이 안 돼. 예. 왜냐면은 내가 방송할 때 토크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걸 들으면 뭔가 거기서부터 그 괴리감이 느껴져가지고 시청자들의 이 괴담을 듣기에는 예, 전화로 이제 음성으로 하는 순간 여러분들 일단 채팅은 되게 잘 치는데 음성으로 여러분들의 말을 듣는 순간부터는 아 그때부터는 좀 힘들더라고. 예. 소문철의 악플박스 어떠냐고. 시청자들끼리 싸운 거 누가 더 비응신인지 잘못했는지 판단한다. 그러면 어거지로 여러분들이 매 주마다 싸워줘야 되는데 약간 그거네. 그 코미디 빅리그에 나온 양자택일 하는 그런 느낌이네. 예. 뭐뭐 vs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어떤 사연 갖다 와가지고 혼자 떠들기에는 나만큼 뭔가 좀 토크력 되는 사람이랑 같이 진행을 하면 좀 좋긴 할 텐데 반대쪽 이렇게 딱딱 서가지고 예전에 전기랑 그걸 많이 했었죠. 카페에서는 매일같이 콜로세움이 열린다고요? 아 진짜요? 근데 그거는 별로 관심이 있진 않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룰렛 그 101개 빼버려 랄피야. 네 101개 없을게요. 존못 콧바귀를 찾아서 어때? 위로금 10만원. 어? 괜찮은데? 존못을 찾아서 사연도에서 같이 받고 위로금 10만원 주는 걸로. 일회성이잖아. 아니야 10만원보다 내 자존심을 택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졌어. 10만원? 바로 하지? 이게 아니라
이게 유튜브에 또 박제되고 하다 보니까 조회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유명해지는 거 아니야. 그건 싫을 거야 아마. 그렇지 않아요? 그거 해봤자 하고 눈사귀 집은 잼민이 들만 신청한다. 괜찮은 컨텐츠를 하나 좀 생각을 해보긴 해봐야 될 것 같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힐링 컨텐츠로 해가지고 그런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아. 그냥 코야 괴담회를 하라고? 괴담 썰 잘 푸는 시청자가 있을까? 내가 봤을 때는 없어요. 진짜 없어 없어. 아. 일단은 이건 제가 좀 고민을 해보는 식으로 가는 걸로 할게요. 알겠습니까? 넘어갑시다. 주영이가 오슈에 있었어요? 볼까? 얼마나 어떤 이런 그 가십거리에 대한 어떤 그 견해가 식견이 있는지 한번 보자. 주지 말고 안다고 다 말하지 말고 가졌다고 다 빌려주지 말고 들었다고 다 믿지 마. 세상에는 인면수심한 사람이 많어. 뒤통수 칠 사람이 독이 될 사람을 걸러내도 다시 또 걸러내야 하는 게 사람이야. 일그 기밀로 분류해둔 것들에 대해선 그 누구도 열람을 금해야만 해. 이렇듯 믿을 만한 사람도 일정한 등급을 정해두고 공유할 얘기도 열람의 제한을 둬야 할 거야. 내가 잘하는 거였구나. 저는 음악적으로는 주영 스트, 그러니까 음비적으로는 너무나도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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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을 너무 족같이 하세요. 유치원 선생님 모셔다니고 갑자기? 적어보면 예. 잘한다. 갑자기 왜? 오늘의 이슈 하는 거 봤는데 너무 어? 역겹네. 화나 읽은 걸로 왜 이렇게 쪼잔하게 그러시는 거야? 있다고 다 보여주지 말고. 아, 저 이 감성 좋아해요. 뭐 하십니까? 아, 뭐 하는 뭐라는 거야? 왜 시비 거시는데요? 심심해요? 할 거 없어요? 예. 시파 마치 좀 맞은 줄 알았네. 그래서요. 잡아서. 끊을게요. 쉽지 않네. 쉽지 않아. 오지 마. 오늘만큼은 오지 마. 시작할게요.
옷 잘 입는 조우리. 조우리가 누구야? 누구죠? 어? 그거 저기 오징어 게임 나오신 분 아니야? 아닌데? 누구야? 레인보우. 쇼핑몰 하시나? 그래요. 일단 혐오스러워. 뭔가 실제로 흔한 경찰견 해고 사유. 엄마, 저놈 잡아. 잠깐만, 얘는 팔이 없는 것 같은데. 니네 훈련할 때 하는 팔 보호대 있잖아. 얘는 그게 없어서 나 못 물 것 같은데. 알아, 그냥 물어. 아, 근데 그럼 얘 다쳐. 아, 진짜로? 맨팔로 대줄 순 없고. 아, 그러겠네. 귀엽노. 부대 열중 시험 뭐야? 부대 열중 시험. 부대 열중 시험. 부대 시험. 아이, 부대 쉬어. 부대 열중시험은 뭐예요? 에이, 근데 제일 좀 포스 있는 거는 전두환이긴 하다. 어우씨, 포스 있네. 군인 출신이지, 전두환이. 그지?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난 진짜, 와, 정말 포효를 할 텐데. 부대 열중 시험 이렇게 할 텐데. 다음 생에 제가 대통령 돼서 해드릴게요. 바로. 계란 날라온다고? 성신여대 대학 뒷얘기 해주는 초단. 성신여대 나왔어, 초단님이? 야, 배운 여자네. 18년도? 17년도 말? 이 진짜 심했던 거 같아. 아니, 뭐 하시는 분이길래 뒤에 이렇게 저기 그 쇠 냄새가 나냐, 이렇게? 그때 당시 약간 진짜 무슨 단체로 사이비 종교 그런 거 걸린 것처럼. 그때 당신 진짜. 아, 헬창이야? 형 싸우면 져요. 일로 와. 예? 일로 와. 일로 와. 저분 싸움 잘해요 진짜로. 일로 와. 장난 아니야? 예? 내가 이 사람한테 진다고? 예. 왜? 왜? 싸움 잘해요 저분. 김계란님도 한 대 맞고 날라갔어요. 공역 중이 출연한테 졌다. 계란. 정체성이 인정한 재능이야. 위를 이유로. 아, 진짜로? 싸움 잘하시는구나. 오케이, 알겠어. 진짜 기조가 펀치네. 심했던 거. 내가 거기 자리에 있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지금보다는 진짜 광기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도 예전에 성신여대 다니던 여자친구 있었는데, 진짜로 제가 사귀었던 여자분들 중에서 가장 그 저 학벌 높은 여자였죠. 예, 이양. 나랑 나이 차이가 4살 차이였어요. 지금 32 됐겠네. 결혼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예, 아마 저 2014년도에 마지막으로 봤죠. 예, 얼굴 본 지 굉장히 오래됐네요. 가끔씩 카톡 했었는데 카톡 한 지 너무 오래됐네요. 예.
노숙자에게 고추 먹이고 돈 주는 부자? 지난 15일 이라크 모술에 사는 한 남성이 바라며 SNS에 공유한 영상입니다. 네. 영상 속의 소녀는 유치가 빠져서 앞니가 휑한데 누군가 준 고추를 받아서 거침없이 씹어 먹습니다. 길거리에서 노숙하며 구걸을 하던 이 소녀, 고추를 먹으면 돈을 준다는 행인의 제안을 받은 거라는데요. 네. 얼마나 매운지 금세 얼굴이 벌개지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입니다. 당장 입안이 얼얼해서 고통스러울 텐데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인지 행인을 향해 해맑게 웃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카메라를 들이대고 촬영을 이어가던 행인은 소녀에게 지폐 한 장을 건넸고 돈을 받아든 소녀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시진 않는 매운 기운에 결국 눈물을 뚝뚝 흘렸는데요. 이 영상을 본 싸가지 없는 새끼네. 영국 신기술? 우와, 뭐야 이게? 아, 제트팩 200km로 지금 날고 있다고? 아니 저기 얼마 전에 저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라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좀 있으면 상용화 준비한다 그래가지고 엄청 관심이 있었잖아요. 세계 최초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 예. 네. 이거 진짜로 지금 상용화 준비 중이에요. 근데 가격이 씨발 11억 원. 11억 원이야. 11억 원. 개소리 하지 말라며. 가격 얘기 들으니까 그냥 그죠? 예전에는 좀 그런 생각 많이 했을 거야. 이제 좀 수도권 사시는 분들은 출퇴근길 너무 막히잖아. 말도 안 되게 짜증나게 막히잖아. 예? 그래가지고 그 대로에서 딱 차 막힐 때 아 씨발 이럴 때 한번 좀 진짜 저 하늘을 나는 자동차 같은 거 나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텐데 가격이 근데 11억 원이 너무 에바잖아. 너무 선 넘었어. 근데 이거는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200km로 날아가지. 근데 짐을 못 가지고 다닌다는 게 좀 아쉽다. 레저용으로밖에 못 한다는 거. 안정감이 좀 떨어진다. 제대로 훈련 받은 사람들만 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네. 그지? 중심도 잡아야 되고. 그리고 바람이 갑자기 이상해 막 불어버리면은 꼬꾸라질 수도 있고. 사고 나면 무조건 뒤지는 각이라서 이런 것들은 상용화가 될 수가 없겠네.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 근데 생각보다 안정감 있는데? 손에다가 해가지고 무슨 약간 아이언맨 마냥. 그지? 이거 너무 괜찮은데? 생각보다? 존나 안정감 있는데? 근데 몇 분 못 할 것 같긴 하다. 보니까 그지? 오래 타기는 힘들 것 같아. 제트팩 이거. 와, 착지도 너무 안정감 있게. 이야.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아.
여친과 헤어진 뒤 한강 가서 만난 아저씨가 갑자기 말 걸더래. 답답한 마음에 한강 갔는데 첫 마디가 신풍? 신일? 신풍지학 2층까지 떡났고 2층까지 떡났고. 와, 그 정도야? 아니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잖아. 어. 아, 난 뭐 1원 한 푼도 먹은 적 없어요. 예. 네. 이거 뭐야? 아, 염따 사인이야? 옷에다가 한다고 저렇게? 어? 이전에 이런 사진 저도 예전에 이런 사진 받아본 적 있습니다. 예. 아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예. 저도 받아본 적 있어요. 예. 제가 하지는 못했지만 말이죠. 예. 방송 자료에 있네. 아니 나는 네? 왜 갑자기 여기서 나를 이상한 컬렉터 취급한다고? 선 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여러분들? 넘어가겠습니다. 숨진 채 발견된 새내기 대학생 숨은 1,165만 원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생활고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군요. 알고 보니까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A군의 디딤 씨앗 통장에는 1,165만 원 있었다고. 아하. 보육원 출신의 새내기 대학생이었구만. 디딤 씨앗 통장은 보호 대상 아동 또는 기초 생활 가정 내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초기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사업. A군은 통장의 존재를 몰랐거나 출금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금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그렇군요. 오징어 게임 2 지금 만들고 있죠? 스포 배우 인터뷰. 감독님이시죠? 이제 시즌 2의 6화까지 각본을 썼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정재의 캐릭터. 시즌 1이랑 좀 다르다. 시즌 2에서 복수하러 가는 거니까요. 아이 감독님! 왜 스포합니까? 스포는 1 끝날 때 가잖아요 복수하러. 솔직히 시즌 1보다 각본이 더 좋은 것 같다.
마지막 장면이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아 스포하지 말지. 예. 다 봤네. 안 봐야지. 장난이고 바로 볼게요. 바로 봐줄게요. 방 감독님 잘만 만들어 주십시오. 예. 또 예? Do you know 멤버 로열 예? 로열 멤버 아닙니까? 예? 정우성 아 정우성이래죠. 이정재 아저씨랑 저 예? 오징어 게임 멤버들 배달앱 삭제 통계 근황. 배달앱이 지금 세 가지죠?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4개월간 14만 대가 삭제를 했다. 요기요는 4개월간 56만 대가 삭제가 되고 쿠팡이츠는 6개월간 130만 대가 삭제가 됐다. 그게 그것도 그럴만한 게 쿠팡이츠가 너무 근본 없는 배달 기사분들이 부업으로 뛰려고 하다 보니까 직원 교육도 뭐 이런 것도 전혀 없고 뭐 이래가지고 너무 중구난 방식으로 아무나 그냥 써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쿠팡이츠 이상한 배달 기사 진짜 많아요. 예. 쿠팡이츠는 진짜 노답이긴 해. 조깝게 만들긴 했어. 맞아. 나도 써보고 나서 처음에 뭐 2만원, 3만원 주는 거 뭐 그런 거만 쓰고 바로 지웠어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윤 대통령. 이게 저기 아닙니까? 그 풍자? 네. 풍자 그림. 사생대회나? 뭐라고 쳐야 되지? 뭐였지? 뭐라고 쳐야 되나 썼지? 저거 급식 그림? 여기 나오네. 아니 얼마 전에 그런 대회가 있었어요. 예. 대회가 있었어. 대회가. 그림 대회가. 그게 그 대회 이름이 뭐 그 키워드를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카페에서 봤었거든요. 금상이라고 쳐야 되나? 만화축제라고 쳐야 되나? 윤석열 열차라고 치면 되려나? 윤석열 열차. 윤석열차. 아. 이거 보신 분들 계시면은 저기 하나 저 키워드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원래 그림 대회에서 나온 거야. 여기 있다. 뭐라고 쳐야 돼? 부천 만화 축제 고교생 수상 작품 수준. 존신아. 여기 나오네. 그래. 이게 지금 부천 만화 축제 고교생 수상 작품들인데 여기 이제 금상이 바로 윤석열차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기 이제 금상을 받았어요. 윤석열 여기 뒤에 김건희 여사 보이고 뒤에는 뭐 판사야 뭐야. 예. 그리고 뭐 시민들인 것 같아요. 풍자 같죠? 사회 풍자 그죠? 그리고 아빠 찬스 동 저기 금상 이 작품 둘 다 받았나 봐요. 예, 아빠 찬스 서울대 예, 샤 예, 서울대 그 저 그거죠. 대문 저 아빠의 능력이 좋으면은 서울대 가기가 좀 더 쉽다 뭐 이런 건가요? 예. 내용이
딱 한 그 그림 한 장으로 뭔가 좀 이해가 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동상 임산부석 이게 금상이고 이제 이게 은상인 것 같아. 금상 같은 금상이고 은상은 어디 있어? 아무튼 동상 임산부석 태아도 생명이다 낙태는 죄악. 임산부석에 앉아 있는 이 팻말을 들고 있는 아저씨. 정치색이 많이 보인다. 그래서 임산부 배려석을 임산부석으로 선동. 노인이 앉을 거를 노인 혐오. 세대 갈등 조장. 뭔 말이야 이건? 잘 모르겠네. 아무튼 뭐 이게 금상을 받은 윤석열차 요 그 작품이 그죠? 요게 이제 문제가 된 것 같아요. 대통령이 언급할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와 사회와 이런 그 거의 힘 있는 사람, 기득권자에 대한 이런 풍자들이 많이 들어가야만 인기가 있고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는 것인데. 다음, 블루투스의 유래. 블루투스가 북유럽 바이킹 족장의 이름이라고. 푸른 이빨, 푸른색 치즈를 많이 먹은 이빨, 충치가 생긴 이빨, 시커먼 이빨. 이빨에 똥 낀 걸 보고 이제 블루투스라 그랬군요. 근데요, 유럽 쪽에서만 북유럽 쪽에서 만들어지고. 무선통신 규격의 통일, 북유럽 통일의 바이킹 왕의 성씨 블루투스. 그래서 기호도 바이킹 알파벳에서 유래했다. TMI군요. 알겠습니다.